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적인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생명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지친 영혼과 육신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말은 한번 뱉으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노래는 인간의 입술로는 부를 수 없는 부흥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아멘으로 반응합시다. 주의 권능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의문과 불안감을 없애시고 확신과 편안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시를 함께 묵상해 봅시다. 주님의 노래. 태초의 혼돈을 울리는 소리. 빛으로, 만유로, 생명으로 온 우주가 되고 마음속 그리던 생명의 총체의 노래. 숨쉬는 생명이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리어 평화의 임마누엘을 부를 때 구원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채우라 하시니 포도주가 되고 일어나라 하시니 기뻐 뛰며 나오라 하시니 죽음을 이깁니다. 부르짖으라 하시니 비밀이 실제가 되고 믿으라 하시니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입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영혼의 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당신 마음에 무언가를 버리고 지금 울려 퍼지는 영혼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타나고 성취되고 보이고 만족하게 될 겁니다. 겨울의 차가운 입김이 우리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이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은혜의 따스함을 기대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 후에 충만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포항에서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금이 가고 자동차가 파손되었고 학교 건물도 피해를 심하게 입어서 수능시험이 몇 주일, 일주일 동안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가슴으로 가라앉으면서 집을 떠나 학교 강단 후 임시 숙소에 머물며 충격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대비와 훈련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수시로 지진이 발생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크게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서를 지키면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지진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육받고 수시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 사람들에게 지진에 대한 지식은 머릿속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육신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인치셨으며 지금도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놀란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선포한 바울은 이제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오늘 성령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진리가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바울은 권하노니, 무하노니, 권하노니 라는 동사를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쓰인 헬라 단어의 파라칼레오는 재촉하다, 신신당부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토록 재촉하고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하라. 옆 사람한테 행하라. 행하라 라는 겁니다. 행하라. 행하라는 말의 헬라를 보면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걷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걷다. 자, 저는 걷다라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걷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순간적인 행동, 감정에 따라 변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 방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활 방식. 바울은 날아라, 독수리같이 막 창공을 날아라는 게 아니에요. 질주해라, 달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걸으라. 다시 한번, 그저 걸으라. 걸으라고 합니다.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으라 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르라고 하면 어떻게 나르겠어요? 에? 질주하라? 달리라? 어떻게 매일같이 달려요? 어떻게 날아요? 그런데 그저 걸으라.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으라 그러면서 막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나 걷는 중에도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걸어야 하고, 바른 방향으로 걸어야 하고 바른 길로 걸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방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혓바닥의 방향은 어디 있고 여러분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네? 바른 길로 걸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사역자들은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요,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태도, 하나님의 같은 계획과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될까요? 충돌이 돼요. 충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맞는 사명과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에게 꼭 알맞는 거.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셔서 꼭 그분에게 맞는 알맞는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걷고 사명에 헌신하는 삶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분은요 세상에서 뛰어난 자,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자, 우물우물 읽지 말고 정확하게. 자, 성경 듭니다. 또박또박.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저는 어릴 때 12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힘들다 할 때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 몇 번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무디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 감격하지도 않았고 아 그런가 보다 이랬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도 원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신발 판매원이었다고 합니다. 키도 작고 몸은 뚱뚱했으며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빠르고 심지어 더듬었습니다. 글쓰기 실력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디를 붙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으며 세계의 학교와 대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맞는 사명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걷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주님은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능력이 없어도 그런 나를 붙드셔서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편 6편 8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시작. 나를 보내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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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내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바로 그 부르심에 걸맞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엑시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울리다, 적합하다 또는 기대에 부합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내게 어울리고 적합하며 기대에 부합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러나 겸손은 말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그 말에 있지 않아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그리스도를 첫머리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자리에 놓고 자신은 맨 뒷자리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 말씀해봐요. 겸손이 뭐예요? 첫머리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자리에 놓고 자신은 맨 뒷자리로 물러나는 거예요. 마치 옛날 고대시대 때 노예가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절대 복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의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스스로 그 전능의 옷을 벗으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실 때도 그분의 삶의 원칙은 겸손, 낮은 마음, 섬김의 마음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아마도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으면 저도 여러분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있으세요? 있는 분 일어나서 한번 대답해봐요. 저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사신 것이라. 내가 그때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지식과 시민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식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기 자랑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지식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길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진리를 깨달았어요.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내가 주님을 떠났음에도 주님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불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저 사람이 저런데 왜 사랑하세요? 천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신다는 거. 더 크게 아멘. 그럼에도 은혜로 찾아오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 사랑 앞에 나의 자랑, 내 힘, 내 능력은 햇빛 아래 녹아지는 눈처럼 완전히 녹아짐을 깨달았던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매 순간 나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숨쉬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 것이라. 아멘. 매 순간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감격해야 돼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네. 살아있어. 어떤 거나 있어도.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연말이 되고 새로운 사명을 맡았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협화음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응? 아, 저는 못해요. 계속 그러면요, 못할 날이 와요.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바쁘지 않게 해줄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를 아버지 받으십니다. 혹시라도 정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받아보니까 아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보혈 발라서 씻을 걸 씻어주고 버릴 걸 버리고 잘라내게 잘라내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에 오늘 나를 못 박읍시다. 그럴 때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회사 가면은 딱 성경 두 권 딱 펴놓고 그때부터 말씀 쓰기 시작하는, 말씀을 딱 쓰기 시작하는, 66권 다 써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시작했어. 말씀 먼저 대면하는 거야. 그러면 내 자랑, 내 방법, 내 교만, 십자가를 못 박았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 중심에 올바른 주인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 모시듯이 정성껏 모셨어요. 하루, 일주일, 일년이 아니라 마리아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봤습니다. 우리 권사님 부부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서 똥을 좀 다 받아냈대. 똥을 좀 다
받아 씻어주고 그리고 천국 보냈대. 그런 날도 있었대야. 다른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복음을 전파해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요한은 묵묵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다 돌봤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젊음을 바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봤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마리아를 겸손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에 예수 부셨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은 후에도 요한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대로 힘입어서 우리가 즐겨 읽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요한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어서 그는 겸손의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역사할 때 나도 역사하고 그분이 말할 때 나도 말하고 그분이 헌신할 때 나도 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요한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로 그는 온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는 일심동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만 일심동체입니까? 겸손과 온유는 일심동체 같습니다. 겸손이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는 겸손한 자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남에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싸우지 않으며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합당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이 온유함을 반드시 다듬어야 합니다. 이 온유함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야 합니다. 이 온유가 있어야 우리의 날카로운 부분이 부드러워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겸손과 온유로 섬길 때 우리 관계 속의 모든 충돌이 사라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어려운 교회가 시절을 지났지만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는 참 제가 볼 땐 온유가 있구나. 충돌이 많이 안 됐어요. 정말 충돌이 안 됐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온유. 온유로 섬길 때 우리 관계 속에 모든 충돌이 사라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다툼, 문제들은 대부분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나타납니다. 속은 안 그런데 왜 나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말에 적용해 봅시다. 말에다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기분 나쁠 수는 말은 상대방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말을 조심히 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헐뜯고 허황된 소문을 전하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짓말을 하는 그러지 말고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라 하십니다. 바울을 떠올려보세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파가 갈리고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은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굉장히 그 뭐 이러고 판단하고 이러고 말하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마음 아팠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크게 신경 안 썼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은 사람의 판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사람의 생사벌 주장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고정되었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을 판단한 입술을 닫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온유한 남을 품은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한 일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하면서 과일을 막 산더미같이 사놨는데 그게 은밀하게 누가 혼자 섬겼는데 누군지 몰라. 은밀하게 하나님 갚아주셔. 아멘. 심지어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 목사님이 몰라주시네? 아무도 몰라주네? 하면 섭섭해합니다. 심지어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 가서는 안 부르고 아골골자 빈들어 이건 안 불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것만 불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지다 이건 안 불러.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고 내 이름이 빛이 나기를 바라는데 왜 드러나지 않게 섬겨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이 없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왼손이 하는 일도 온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은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주님이 저를 붙드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거짓 소문과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죽을 병 들었다고 소문 났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가슴이 뛰고 힘들고 힘들어도 강단에 서기만 하면 힘을 주시는 거야. 막 불을 토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던지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해갑시다. 주님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나는 제일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이, 빛이요 소금 되시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남을 판단하는 입술을 닫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